독립과 중일전쟁, 그리고 개척민의 시대. 이번 차시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만주사변과 만주국 성립으로 재중한인 디아스포라의 과정이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율과 방임 이주 시기에서 통제와 집단 이주 시기로 전환하는 흐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일전쟁 시기 한인의 강제 이주를 중앙아시아 한인 강제 이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인들한테 경술 국치일이 언제냐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1910년 경술년 8월 29일이 나라를 잃은 국가의 치욕스러운 날인데 그걸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일이 오늘날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1931년 9월 18일 이른바 만주사변 기념일입니다. 이날을 국치일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것도 국가가.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기억들. 이 부분을 중국은 아주 절실하게, 절절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이 9.18, 9월 18일 이때를 기점으로 약 14년 동안 1945년 8월까지 제국주의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약 3,500만 명의 중국인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14년 동안 죽거나 다친 사람이 총 약 3,500만 명이란 것은 해마다 약 3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국치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1930년대의 용정의 전경입니다. 북간도 지역에 한국인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용정입니다. 그래서 용정을 가로지르는 강이 바로 해랑강이지요. 이 사진은 1930년대에 일송정이 있는 비암산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정의 모습은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국인들한테는 예전에는 육독으로 불렸고 그 뒤에 용두레라고 지명을 확정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용정 어떻게 보면 북간도의 수도로서 연변 자치주에서도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현재도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1937년 중일전쟁 즈음에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연변 왕청현 하마탕이라는 곳에 설립한 2007년도 설립한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 설립 당시에 함께 답사를 해서 촬영한 것인데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이 어머니와 함께 온 분들도 제법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부분 개척민 1세대는 돌아가시고 없는 상태입니다. 정답은 관동군입니다. 그럼 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931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하죠. 1931년 7월 달에는 장춘 근교에 있는 만모산이라는 곳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수로, 다시 말씀드리면 물길을 두고 다툼이 일어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만보산 사건인데 이 만보산 사건은 필연적으로 수전농법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으면은 벼농사 모내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이 물길을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일본 측에서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한국인이 중국인한테 핍박을 받았다라고 잘못된 가짜 뉴스를 흘리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신문사 그 기자가
김희삼 기자가 이걸 갖다가 그대로 전제를 해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화교에 대한 폭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 100여 명의 화교들이 숨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두 달 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주사변은 관동군이 대륙 침략을 위해서 교묘히 이용했던 사건이지요. 남한철도의 지선이었던 유조호의 약 1m 정도의 철길을 그들의 관동군 스스로가 끊어놓고 이것을 갖다가 장학량 군대의 지시라고 덮어씌웁니다. 이걸로 촉발된 만주사변으로 만주지역은 전란에 휩싸이게 되죠. 이때 피난민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 일본 외무성, 관동군의 헤게모니 싸움이 표면화가 되게 되는데 당시에 관동군에 파견된 인물이 한국인으로서는 윤상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27기생인데 이 한국인이죠. 이 사람이 직접 파견돼서 피난 상황을 점검하고 그래서 만주 전역에 피난민들이 피난 이주 한인들이 많이 생겼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한국인들한테 대한 인식이 중국인들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대영 장학량의 패잔병들이 한인 마을을 급습해갖고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갖고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피난민들을 갖다가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입안됩니다. 그 정책이 바로 안전농촌이었죠. 그래서 만주 전역에다가 약 삼원포 지역, 그 다음에 하동 지역, 철령 지역, 이렇듯 수원 지역 이렇게 네 곳에 다섯 곳에 인코어란 곳까지 다섯 곳에 안전농촌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안전농촌의 설치 목적은 첫 번째로는 1931년 9월 18일 이후에 중국은 본격적으로 항일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만주 각 곳곳에 만주 면적은 한반도의 약 5배 정도 됩니다. 이 만주 곳곳을 2만 명의 관동군이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만주 곳곳에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 만주 안전농촌 설치에 표현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주 지역은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만주족, 중국인 한족, 그 다음에 일본인, 그 다음에 몽고족, 그 다음에 조선인들. 그래서 1932년 3월 1일 날 건국된 만주국은 이른바 오족 협파를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만주국의 깃발도 오족 협파기로서 당시에 각 민족 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바로 안전농촌을 설치해서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만성적인 쌀 식량 부족 국가였죠. 그래서 안정적인 식량을 또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대량으로 이주 한인들을 갖다가 농촌에 이식시켜가지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 안전농촌을 설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자, 1932년 만주국이 설치되고 나서 이제 곳곳에 크고 작은 집단불악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불악의 등장은 1936년과 37년을 거치면서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본격화되게 됩니다. 특히 1937년 이후에는 만선척식 주식회사의 주도로 집단불악이 진행되게 되죠. 이 집단불악은 말 그대로 겉으로는 관알선을 통해서 만선척식 주식회사라는 민간회사를 내세웠지만은 조직적으로 조선총독부하고 만주국이 또는 더 크게는 뒤에는 제국주의 일본이 합심이 돼가지고 삼남 일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일대의 조선인들을 갖다가 많이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로서는
일본인 백만호 이주를 추진했지만 만주국에서 이주 일본인 백만호 이주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자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이주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듯 1937년 이후에 한인의 강제 이주는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날 내몽고의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약 동에서 서까지 길이가 3,600km 정도 되는 그런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내몽고 지역에도 조선인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만주국 시기에 북변 정책, 북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많은 조선인들을 갖다가 북쪽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국경선 쪽으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몽골 자라특키라든지 자란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조선인 집단 부락이 지금도 있을 정도로다. 그 당시에 만주국 시기에 한반도에서 강제적인 집단 이민은 개척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단 부락을 설치하면서 안정적으로 이 집단 부락을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른바 중견 인물을 키우게 되는데 그 중견 인물을 배양했던 이른바 개척단 훈련소가 어디 있었냐면은 강원도 평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강에서 훈련을 받고 이 중견 인물들은 청년들은 집단 부락의 동량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선 척식 주식회사에서는 여러 조사를 통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 삼남 일대의 마을에 면 단위로 조사를 통해서 집단 이민을 실시했고 그래서 한국인들을 강제로 이주했던 명목으로 한국인들한테는 한국 신민으로서 만주국의 구성분자로서 덕성과 농민의 정신을 발양케 함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집단 불락에 수용됐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도쿄 감옥보다도 못한 첫 생활비로 1년을 버텨야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만주 지역으로 조선인들을 강제 집단 이주시켰고 또 그곳에서 생활했던 집단 이주민들은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주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는 이렇듯 무수한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고난의 이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일전쟁 시기에 산에 간 남쪽, 북경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이쪽 지역에도 대규모의 집단 이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일본인들을 수양했던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상공인들이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에 코리안 타운을 형성했던 예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제 폐망기 1945년 이전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중국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